튀김 옷을 입힙니다. 일반 식용유가 아니고 최고급 기름으로 튀김으로 들어가요. 아마 그거는 전부 아마 기존의 족발집을 완전히 승립하는 그런 하나의 튀김 족발, 그것도 승부입니다. 이런 회사에 제가 법인 등기 대표 인사가 됐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계속,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펼쳐나갈지 재밌게 이제 브랜드 전문가들이 이제 이렇게 브랜딩 해가지고, 공장도 지어야 되겠죠. 공장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수도권에 있는 식품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OEM으로 이제 생산한 방법. 아까 얘기 중에는 이제 대량 생산을 자제하고 있다는 수제 한정 판매 형태가 갈 겁니다. 기존에 도시락 대량으로 나온 걸 차별화 전략. 기존의 도시락 업체와 똑같이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매점에 계속 그냥 납품되는 그렇게 되면 이게 차별화 전략입니다. 한정형. 예를 들어 대한 무인에서 10만 개를 주문했다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보험 정도 요즘에는 10만 개를 미리 한정 생산을 합니다. 그런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테나 시합이 수조동이 생기는데 수조동이 타워 편들사가 아크로디스타에서 거기 뭐 내부적으로 아침을 전체 이 쿠키바고 하겠다 그러면은 딱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그냥 뭐 쿠팡에 배달시키는 해가지고 배달하는 그런 형태로 이걸 기존 시장을 점령하는 지에서 25라든지 이런 데 판매하지 않습니다. 배달 계약 형태로 그렇게 가자고 내부적으로 합의를 해서 그런 형태로 마케팅은 완전히 차별화되는 마케팅이 여기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일주일 전에 부르는 월요일 날 나오고 제가 이제 경기도청 지역 시청에 가서 경쟁 조차 다 마쳤습니다. 자 다음 우리 또 소개합시다. 여기 우리 김학중, 김식중 김학중 회장 나오셔가지고 본인이 가수의 비즈니스 또 자주 간다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 2004년까지 이제 약국을 종로에서 남대문하고 대형약국을 크게 했었고 의약품으로 되는 바람에 2004년에 접고 IT 사람을 SK텔레콤, KT 그걸 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조경사업을 해요. 조경사, 서울시 조경사 회장이고 그래서 이제 전에는 사실 저도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그냥 전에 좀 여러 가지로 참 약국이 그때는 정말 잘 됐습니다. 거의 약국이 아마 최고 이런 일반 기업들도 약국 대형 약국 들어올 정도로 그리고 제가 와리깡만 해준 거 봤거든요. 엄청나니까 제약회사들이 와리깡 안 해주면 못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 제가 그걸 다 이제 중요한 거는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저는 이제 요즘 이제 돈 좀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코인사의 사업, 브로커 이런 걸 좀 공부하다 보니까 좋은 이제 정보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좀 아까 사장님이 말씀했지만 앞으로는 4차 인명이 이제 이런 코인이지 않나 금융계통에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버지는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특금법이 발의가 돼가지고 국회에 통과를 했어요. 아까 그 말씀한 대로 지금은 모든 코인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세금과 그 다음에 신용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신용제. 자기 통장에 자기 주민등록번호, 자기 핸드폰, 이렇게 해서 인증을 받아야 코인의 값어치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정보는 가지고 있는데 너무 이제 이게 잘 되는 기업들은 또 비방이 또 많아요. 사실 제가 해다 보니까 그래서 코인 아까 그 회장님하고 한번 저 코인 얘기하고 제가 그 지금 하고 있는 그거는 제가 지금 현재 한 달째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수입을 많이 올렸었는데 그게 아직 제가 검증을 100% 한 70%뿐이 못 받아가지고 여기다 리스크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저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건 좋은데 나를 통해서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한 30% 정도를 더 개인적으로는 제가 해드리는 건 지금 공개적으로는 할 수가 없겠어요. 왜냐면 아직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솔직하게 양심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많이 투자해서 지금 벌고 있지만은 아직 70%뿐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공부해서 다음에 한번 밝히기로 하고, 앞으로 이 코인이라든가 이런 제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원장님이 하실 저런 거, 이런 거는 앞으로 우리 저 국가적인 차원이나 우리 여러분들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화장품 그것도 저도 뭐 의약계통 해보니까 뭐 별로 다 했죠. 뭐 한미약품, 임성기 뭐 그런 분들은 정말 저를 만나려고 한두 시간씩 기다리고 뭐 안 만나주고 그랬던 사람이 많죠. 옛날에는 가방 들고 다녔습니다. 다 영업하고 그런 정도였는데, 세상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가상화폐나 이제 이런 거 아니면은 따로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지 없는 사람은 대체로 이용 못 합니다. 왜? 지금 로스쿨도 다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부를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고시잖아요, 고시. 사법 고시. 그게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있는 자만이 이제 지금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깨우쳐가지고 자녀분들을 또 이제 저는 조금씩 교육을 시켜요. 너무 이제 과상화폐라든가 블록체인, 이게 갑자기 들이닥치면은 다 사기꾼으로 생각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한대기 총재님은 참 제가 잘 모시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말 애국장도, 왜냐하면 이런 거를 만들어준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정말로 박수 한번 쳐주면 좋겠어요. 저것은 고소 같네. 아니, 저는 진심이. 백주현 대표님 앞으로 나오세요. 백주현 생각하신 것 같은데 가셨나? 백주현? 박주현. 그럼 한번 가셨나? 또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영규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간단하게 오늘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할 때 어디서 왔는가는 모르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태양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삼척에 바나나가 열린대요. 좋은 걸까요? 무서운 걸까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지구 온난화. 지구 온난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 오신이 아니에요. 예, 저희가 제가 오늘 수염도 한번 나왔는데 수염이 더 길고 마스크하고 이제 옛날에 이용하면 뭐라 그러냐면 악당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4대 기후 악당국에 들어갔어요. 깜짝 놀랐죠. 뭐든지 우리는 좋은 걸만 하는데,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한국, 그때 또 깜짝 놀란 게 호주가 들어가더라고. 또 깜짝 놀란 건 아주 청정국으로 알고 있는 뉴질랜드도 들어가더라고요. 이 네 나라가 지금 기후 4대 악당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와글와글한 게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누구도 지금 되게 와글와글해. 이건 불가능이다. 왜냐면은 탈원전을 하면서 그거는 한다는 거는 업을 종결이다 그러는지 전문가들이 많고. 근데 이제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게, 저는 태양광 하고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기후위기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인도 말씀하시고 먹거리 이런 거 많이 이제 우리가 풍성해지게 했는데, 이 우리가 지금 검은 그림자가 우리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해야 되면 이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4도가 올라가면 이제 끝장이래요. 그래서 이제 예측은 금세기 말에 4도가 올라갈 거다 그랬는데, 뭐 4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후 위기 시계가 우리나라는 지금 9시를 넘어서 10시가 됐어요. 그럼 12시가 되면 뭘 뜻하냐? 지구 끝나는 시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건 항상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가 여기 관심을 많이 가져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이, 정수현. 자, 이제 한시간에 마무리하고 식사합시다. 안녕하세요. 한 청장님 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참 만에 나왔는데 제가 지금 현재 하는 일은 투자 중개 업무를 하고 있어요. 혹시 이제 주변에 좀 좋은 회사가 투자 받을 만한 좋은 회사가 있으시면은 좀 알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바이오라든지 뭐 AI, 그다음에 IoT 이런 쪽에 CEO의 능력이 좀 탁월하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결된 벤처 투자라든지 이런 투자사들이 굉장히 이름 들으면 아실만한 회사들인데 말씀드릴 게 그렇고 그런 곳이 있으시면은 연결을 해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그 투자를 받게 하면서 또 거기에 따른 뭐 수수료를 받고 서로 얘기하는 그런 되는 거니까 나중에 명함 드릴 테니까 좀 알려주세요. 그럼 뭐야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앞으로 네. 그 가능성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어디 만들지 얼마 안 돼. 매출이 제일 좋은 거는 바이오 쪽은 그 매출이 좀 없어도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신약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기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게 기술 특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매출이 당장은 없어도 뭐 발표되고 나면은 그런데 다른 쪽일 경우에는 좀 매출이 있어야 돼요. 자, 완전 스타트업은 아니고요. 이제 한 2, 3년 되더라도 매출이 좀 있으면서 상승률 자, 거의 이제 한 분 내지 두 분 남았는데 여자분 두 분 남았는데 모르겠습니다. 같이 온 회사하고 또 뭐 그 같이 일하기 때문에 좀 안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남자가 나이 들수록 수다장이 돼야 돼요. 수다장이. 그렇죠. 많이 컨셉을 바꿔야 됩니다. 아마 제가 말은 제가 한 2만 시간 정도 강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할 이야기를 저는 한 몇 년 만에 다 했을 겁니다. 목이 터지라고 강의했는데 제가 또 과거에 경상도 출신이라 말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지금은 이제 말 속도가 느리는데 천천히 하는데 거의 그 경과장에 가면 장례 아나운서 있죠.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이 빨랐죠. 한 2만 시간 정도 강의를 해가지고 한 300편 정도 칼럼으로 녹이 담아서 각 신문사에 이제 기고를 해가지고 지금 네이버에 한대규 교수들 등록하면 성공하기 관련된 칼럼이 한 300편 정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좋은 성공을 드립니다. 거기에 인간관계 인맥 관리하는 칼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저만이 가진 노하우입니다.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인맥의 제왕이 됐는지 인맥의 왕들을 어떻게 한 자리에 모으는지 네, 그, 저 밑에 다 써놓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 노인의 900만 명도, 우리 저기 또, 오늘 카메라맨 하시는, 김호일, 회장님, 전속. 전속. 네. 카메라맨이라 그럴까? 하여튼, 오늘 엄청난 자리 해주셔서 느낌을 보면, 저하고 이제 평생을 가셔가지고, 또 저하고 같이 사업도 해요. 오승희 선생님의 엄청난 회사, 거기에 같이 사업도 재밌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이 자리에 올랐는데, 참 사람을 평소에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제가 과학 대통령 이상이 잘 만나는 걸 만나게 돼요. 이분 만나지 지금 1년밖에 안 됩니다. 이분이 제 세 번 보고 한대규 교수 총장 다 좋습니다만 정치관 총장하고 부원장으로 영입하겠다 이래가지고 이분 만납니다. 제가 여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수석 부원장으로 승진됐습니다. 제가 또 뭐 레귤러 페이를 받는 건 아닙니다. 이 그 자체가 엄청난 뭐 혜택이니까 이분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인맥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거의 이분한테 모시고 가면 다 엎어져요. 다 엎어집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의 강등이라도 이번에 모시고 가면 정말 스티븐 호킹, 아인슈타인, 슈바이처 다 뭉치다 어떡할까? 전세 이런 분이 안 돼서
인스펙트 등을 심었다. 대한민국 이름을 짓다는 건 우리 민족이 위대한 거죠. 위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꼭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공공연하게 보면 과학 대통령이 이렇게 존치를 취합니다. 이번에 보면 이상이 과학 대통령이 전하는 코로나 생존법, 그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 인물이 된 거죠. 공공연이 과학 대통령이 영원한 과학 대통령입니다. 전 세계의 K 방역의 총사령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제 영광스럽게도 이전을 혹시 아시죠?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타임지하고 디퍼버시도 이렇게 야 멋있다 이런 이거 영광 못하겠는데 여기 임덕규 회장님 또 신합니다. 이분을 또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이 디퍼버시에 제가 CMO입니다. 마케팅 이 저널이니까 전 세계 500명의 전 현직 지도자가 보는 저널입니다. 전 현직 500명에게 배달이 돼요. 이렇게 국가 어느 분위기 돼가지고 저 영화 이게 한국의 광고도 이렇게 실려요. 한국 광고 막 제가 CMO니까 이제 광고를 제가 이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업이라든지 제가 건설량 기업이라든지 이런사 이분도 여러분들이 예를 충북에 가시면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제가 연결해가지고 젊은 사람들 가서 이분이 신화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86세 2시간 동안 서서 이야기를 해줘요. 저와 같이 서서 재밌는 분입니다. 정말 순수한 재밌는 분입니다. 이런 것도 좀 소개드리고 저를 만나면 굉장히 재미있는 분을 많이 만납니다. 대한민국의 개짜 또라이 나가리 빵꾸 다 명인들이죠. 그죠? 표현이 그런데 날범이 뭐 이런 사람도 다 만나고 명인, 장인, 명장, 구도 다 만납니다. 거기 엄청난 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저기 카메라맨하고 사업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어서 제가 소개할게요. 강남역 5번 출구에 가면은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이 회사에 지난 3월달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강남역 5번 출구 앞을 제가 부의 추월 차선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아침에 이 회사에 출근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 힘이 나요. 그래서 그 8차선 왕복도는 부의 추월차선에 이제 명명했고, 이 회사가 있는 오피스텔 이름이 도시의 빛입니다. 왜 이름을 도시의 빛이라고 지었을까? 야, 아마 이 회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었구나. 무슨 회사냐, 그러면은, 현재까지 한 600억이 투자되어 있는 오성 SM이라는 뭐 흔히 QR코드 전자 네임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 이 회사는 그게 아니고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든가 그런 회사입니다. 인간이 생산해내는 제품, 상품에 대한 유전자 DNA 게놈 프로젝트를 다 푼 회사다 이렇게 내가 흔들어서 정의를 해봤는데 도저히 분석이 안 돼. 한마디로 좀 회사 설명해 달라는데 그제 이 회사에 3월달에 합류해가지고 이 회사의 회장님이 제가 자기가 유니콘 기업을 키우려면 한 대규라는 사람이 강남 태안을 바닥으로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 잡아야 된다. 우리 강남역 태안로만 움직이는 인맥이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 이거 소문을 들었대. 그래서 루트를 타고 저를 이제 그 회사에 초빙을 했어요. 강의를 듣고 이 회사에 했는데 4월 달에 이 회사에서 제가 저한테 10원짜리 돈은 하나 안 내고 5% 지분을 줬어요. 지분이라는 게 참 그게 애매모호해요. 그거 회사가 이제 그런 기업이 엄청난 기업이 돼가지고 커야 그게 지분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자금 쪼그라들어 망하면 그 지분은 아무 뭐 종이쪽도 못한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제가 향후 2년, 빠르면 2년, 늦으면 3년 내에 1조 기업, 유니콘 기업이 됩니다. 1조에서 한 2조 정도. 상황에 따라서는 더 큰 회사 될 수가 있어요. 데카콘까지도 갈 수 있어요. 데카콘은 이제 10조 기업입니다. 이 상태에서. 핵토폰은 100조 기업이고 제가 그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또 그냥 갖추고 나왔고 지금 유저가 늘어난 속도가 그래요. 빅데이터 양과 유저 늘어난 속도가 우리 박민영 국장님도 재밌게 총판을 가입했죠. 그냥 가입만 해도 돼요. 그럼 나중에 프리미엄이 붙어 자기 영업을 계속하면은 자, 아까 뭐 우리가 마케팅 구조에 돈이 막 들어오고 영업을 안 하고 그냥 두고도 나중에 그걸 프리미엄만 붙어도 엄청난 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회사도 꼭 가셔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사하게 뭐 전화번호 좀 가지 않습니까?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총장님 어제 소개한 그 회사 관심이 많아요 하면 제가 그 회장 CEO를 연결해 줍니다.
저는 밑에 이사회장이 아닙니다. CEO를 만나야 돼요. 반드시 투자하는 그 회사 CEO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CEO가 어떤 히스토리로 왔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아무리 좋은 회사, 좋은 기술 그런 것보다는 그 CEO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CEO 연결해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그 CEO의 뭐 강의를 듣는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가정되어야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에서 소개를 드리고 저기요. 이건 기사 광고가 아닙니다. 이건 그 신문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 전문가를 어떤 기사를 취재할 때 이런 기사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식 칼럼 형태의 기사입니다. 기사는 광고가 아니에요. 성명대 최재봉 교수가 이 책 잘 나오고 있죠. 이분도 이사회 과학대통령 밑에서 지금 저와 같이 커졌고 이분이 중국에는 거지 노인도 QR코드 배운다 이랬습니다. 중국에 15만 명 인구가 QR코드 시대를 다 열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 연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떻게 베이스 있는 회사인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럼 이 회사 어떻게 해야 된다? 당장 내일이라도 가서 강의를 듣고 명함을 쓴다든지 뭐 돈을 벌려면 총관 가입한다든지 뭐 지사 지점 낸다든지 전국에 지금 한 4, 50개 지사 지점이 다 교도가 확보됐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규모의 이제 개인 면담을 해가지고 고객 확보하고 있고 비대면의 가장 강력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천에 제가 최근에 이제 컨설팅하고 있는 회사가 바이오시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또 차대표님은 또 의학 전문가이시니까 이 회사는 향후 3년 내에 아마 셀트리온을 추월할 수 있는 따라잡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콘텐츠가 빵빵해요. 하나 예를 들면은 뭐 주사 바늘 넣는 인젝션 기술인데 뭐 그런 게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고 주사 바늘 넣는 인젝션 기술하고 당뇨 패치, 인슐린 패치, 아까 패치도 약간 나오는 그런 기술이야. 이런 막 굉장한 미세 기술로 가지고 의사 엔지니어입니다. 이분이 제가 고대대 900대 개발자가 고대 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다시 의대로 들어갔어요. 어제 능력을 공부해 가지고 페이닥터를 포기하고 이것만 개발을 한 것입니다. CTO인데 그 다음에 제일 강력한 것은 뭐 여성분 계시지만 남성용 발기부전제 획기적인 개발을 해놨어요. 침대에 눕기 전까지 나이가 아무리 많으면 서 있는 사람은 몸당 세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시면 좀 과장된 편집수인데 엄청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뭐 자이대나 뭐 비아그라 완전 기존 시장을 획기적으로 뒤집을 수 있는까지 개발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은 제가 계속 하고 저희가 5억 정도 이미 투자를 했어요. 5억에 5%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이미. 이제 저한테 준 공동 주식인데 저는 10원도 투자하지 않고 제가 주식 받은 것도 없습니다. 5억은 우리 이너서클에서 뭐 5천만 투자한 사람이 있고 1억 투자한 사람이 있고 이제 5% 이상은 주식 줄 때 나머지 95%는 이제 그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아마 1%에 8억 정도예요. 이제 뭐 또 공모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걸 떠나가지고 이 회사는 이런 회사가 있구나 하고 한번 금단동에 개인적으로 가시도 좋고 제가 갈 때 총장님 언제 또 방문합니까 할 때는 이제 거기서 승용차 내줘요. 내주면 이제 교대에 제가 3주 앞에서 승용차 타고 한 4명 정도 이렇게 갑니다. 많이 안 갑니다. 그 보안 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절대 자료 분출 안 합니다. 가서 카메라, 뭐 스마트폰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듣게 합니다. CTO가 나와가지고 CTO는 신변보호까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 이제 CEO가 와서 저녁 식사 대대표 주고 서울로 오면 9시 정도 되면 했어요. 그에서 바이오시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에서 관심 있으시면 이런 겁니다. 나는 그에서 굉장히 관심 있고 투자까지 할 용의가 있다 하여 가야지 그냥 뭐 재미로 가는 건 용납이 안 됩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가는 회사 하나 또 소개할게요. 여러분이 냄새를 꼭지를 잡고 저한테 이제 개별적 컨택을 해주셔야 돼요. 공개적으로 이제 대응하고 이런 회사 있다 하고 뭐 제가 뭐 그에서 팔아가지고 돈 버는 짓은 안 하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프로젝트 하나 있습니다. 무려 44년간 김영욱 회장님이 개발해낸 프로젝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그 납골당, 봉안당, 추모공원, 뭐 그다음에 장례식장 모든 일어나는 생과 사 일어나는 일들 전부 디지털 작업 다 해놨습니다. IT, 블록체인, 인공지능까지 다 투입 다 해놨어요. 쉽게 말해 여러분들 이제 산소 갈 필요가 없어요.
나 골도 안 갑니다. 전부 뭐 스마트폰으로 다 해요. 차 끌고 가서 막히고 그런 것까지 다 만드는 그래서 반려견까지 영상 추모 영상관까지 전부 다 대한 노인에도 다 들어가 경로단까지 다 들어가야 돼. 이 프로젝트 이거 수십조 사업입니다. 여기 메인 홀딩스에 제가 이제 지분 33.3% 가지고 합니다. 세 사람이니까 전체 M1으로 하자. 내가 참 기가 차가지고 나는 4%만 주세요. 그래서 꼭 지분 전략하면 기업고 나는 33% 주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앞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아마 천문학적인 거의 축을 차서 다니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저는 거대한 융복합 재단을 만들 거예요. 만들고 이제 그런 사회에 이제 어떻게 저는 분산주의자고 박애주의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미 그런 누차 선언해 왔고 그 바이오 시대 그게 이제 김영룡 회장의 프로젝터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드린다든지 참 재미있어요. 그 프로젝트가 저도 뭐 사실은 뭐 봉안당 납골당 위매 근데 위폐 분양 사업입니다. 우리 4천만 명 다 죽잖아요. 그죠? 반려견이 빨리 죽고 반려견은 8천 시장입니다. 1500만 반려견이 있으면은 반려견은 인간의 생명이 5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 시장이 더 반려견이 더 큰 거예요. 반려견의 가족입니다. 반려견이 살아있을 때 영상을 다 찍은 걸 전부 디지털 작업하면 언제든지 그 반려견을 볼 수도 있고 이런 그런 프로젝트에 쉽게 말하자면 반려까지 엄청난 시장이죠. 그분이 연세가 70이 넘었는데 어제도 또 200억 계약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또 계약을 하고 강북 재벌이 붙어가지고 이 부분을 뭐 그냥 아동을 찍겠다 이런데 계속 매일 나한테 전화 보고 그러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월요일은 통일교 문선명 왼팔을 데리고 갑니다. 신명을 밝힐게요. 윤정도 세계일보 부회장님을 데리고 갑니다. 이거 종교계를 파고들어야 됩니다. 능인선언, 도선사, 뭐 다 들어갑니다. 뭐 만불사까지 전부 지하에 뭐. 위폐 하나가 150만 원 분량이야. 위폐 하나가. 납골당하면 우리 한 500만 원, 최소 500만 원, 1000만 원 막 주어야 되잖아요. 150만 원이 끝납니다. 불교계는 이게 부처님 이게 부처부에 IT 기술이 다 들어 안에 그건 한 1억 정도 그건 분양하니까 이게 뭐 거의 뭐 땅집은 공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타옵니다.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총장님 자랑하고 어떻게 우리 저희는 참석할 방법이 없나요? 하면 이제 가시면 됩니다. 가셔서 투자하시면 돼요. 투자하시면 됩니다. 투자하면 뭐 내가 지분도 주식 받을 수 있고 뭐 그건 다 계약하기 나름이니까 그렇게 잘 돈이 많이 들어온 데서 그렇게 투자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강력한 밑에 주주가 구성이 되고 또 견제 세력도 생기고 제가 이제 대열에서 많이 생깁니다. 제가 위에 이제 롯데그룹의 광윤사 같은 메인 홀딩스 제가 만들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그 이제 김인근 회장, 박영희 회장은 저한테 위험을 많이 주셨으니까 주식 뭐 10억짜리 동전하고 투자하는 33% 지분을 주는 사람이 뭐 제 얘기 안 듣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의 업적을 세우고 영종도 관의 전당에 결국 이 김영민 회장에 제가 관을 만들 거예요. 관. 뭐 관이 뭐 죽으면 들어가는 관이 아니고 김영민 회장님의 수도관에서 무덤까지 추모 기념관을 만들어서 그분의 명예를 영원히 조속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거의 제가 이제 말씀을 다 드렸고 우리 남 회장님과 같이 오신 우리 이사님이신가요? 네. 나오셔가지고 한마디 하세요. 그래서 기회니까 이렇게 하면 언제 뭐 바람을 가지겠습니까? 뭐 회사 얘기해도 좋고 아니면 뭐 회장님 휴식을 봐도 좋고 뭐든지 얘기해도 좋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치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좀 전에 저희 남홍식 회장님께서 사업설, DQB 사업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같이 회장님 모시면서 사업하고 있는 염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사업 정보를 들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시대가 블록체인 또 코인 이런 사업을 또 무시할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BQB 사업 좀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희 사무실이나 좋은 장소에서 다시 뵙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뵙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용장 밑에 약줄 넣었다고 역시 용장 밑에 똑똑한 참모를 두셨습니다. 자, 우리 여기 차 이사님 우리 사모님이 가셨죠?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사모님도 나오셔가지고 한마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진 앞으로 나오세요. 로마 이놈 로마 볼 따라야 됩니다. 아, 같이 왔다 같이 비슷했어요. 네, 사모님도 미인이시고 이 사람도 좋으시네. 그런데 제 모임에
부부가 오신 분이 계셔. 한 몇 팀이 있습니다. 그 남편은 이제 다른 사업하고 부부도 대표이사예요. 그냥 가정주부가 아닙니다. 가정주부도 좋아요. 가정주부는 주부가 아니에요. 가정CEO입니다. 가정주부 CEO예요. 가정CEO 얼마나 이거 뭐 미안한 얘기인데 제 이제 모임에는요. 청소부도 계셔.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도 계셔. 그분 이제 워낙 뽑니다. 그 삶의 현장 아침 일찍 가가지고 굉장히 똑똑한 청소부입니다. 청소부가 굉장하지만은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저는 이제 사람의 기천이 없으니까 누구나 다 환영이고 용복함이니까 다 버물려야 돼요. 20대부터 91세 회원이 있어요. 91세 이기홍, 이기홍. 와, 그분은 서울대학교 나오셨어요. 1950년도에 입학하시고 54년도에 좋아서 서울대 나오셨어요. 그분부터 계셨네, 보니. 재밌죠? 자, 우리 사모님 얘기해봅시다. 여기는 이제 존칭은 이제 사모님 하면 안 돼요. 다음번에 네. 오시면. 꽃이 참석이 되게 계속.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냥 남편 가는 길에 그냥 같이 따라오게 돼가지고 만나뵙게 됐고요. 이게 뭐 아직 어떤 모임인지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오늘 참석을 해보니까 많은 새로운 아이템도 있었고 새로운 그런 진짜 2차 그러니까 21세기에 정말 필요한 모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병원에 그 한방병원에서 그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치과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인체에 대해서 뭐 그래도 조금은 알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일을 하고 오랫동안 일을 했었는데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보다도 사람이 오복 중에 하나가 치아가 건강해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치아가 건강해야지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고 우리들의 몸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이 잘 돼야만이 진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시지만 몸 건강하신 아까 한번 저기 척추 얘기도 하셨는데 몸이 전체적으로 건강하셔야 되니까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시면 안 시키면 큰일 납니다. 이제 두 분이니까 남편이 못 나오시면 아내가 모시면 남편이 뭔가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항상 제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제가 세미나를 진행하니까 혹시 가실 때 해비를 안 되신 분은 만원씩 해비를 해주시고 이게 원가입니다. 아니, 한 번에 빠지면 제가 만원으로 내야 돼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박민지 부장님 아니네 박민지 부장님 그냥 이름만 하지 마 잠깐 해야 돼 여기는 이제 먹기 전에 방해 한번 했으면 법률 내가 그냥 방해 내가 할게 법률 부분이니까 해야 돼 방해 중요한 법이니까 법률 부분이니까 온 해야 됩니다 버튼 왜 버튼 눌러요 온? 여기 앞에? 예 한번 딱 보고 제가 역시 인식이 빠르다. 심해서 이분 잤어요. 이분. 이게 밥 먹을 때 오픈해야 되니까 한번 하면. 사실 이 마이크도요. 다른 개인적인 철사 방역이요 최고의 핵심이에요. 예. 방역 잘하는 사람이 진짜야. 맞아요. 그냥 나머지 사람들한테 피해. 피해를 안 줘야지.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게 수소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왜 노래방에서 식당에서 그냥 먹어도 돼. 침자국 많이 나오면 이 마이크 때문에. 마이크. 제가 지금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이제 힘드셨으니까 간단히 할게요. 저는 30년 그 김진필 인권 변호사 와이프면서 사목장애를 제가 20년째 하고 있어요. 형사 민사 이 소송권으로 예, 법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요 가장 많은 게 금융 사건 사고예요. 예. 그래서 제가 법률하고 금융하고 같이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금융 쪽의 일을 미국의 투자은행 일을 제가 5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투자은행의 주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돼갖고. 이제 주식을 제가 이제 보유하게 된 거죠. 이게 엄청난 재산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번에, 그, 마이크로 니드 패치, 예, 만나서 제가 한번 딱 한번 붙였더니 처음에 따끔해요. 딱 2시간 붙이고 나서
떼니까 여기가 반질반질 하더라고요. 예, 예, 저기 효과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서, 야, 이거는 정말 사람들이 아직은 모르니까 하면 좋겠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그 테라젝 아시아의 그 성장 가능성을 보고 하게 된 거예요. 이 회사가 내년 3월에 공장 오픈하면 그때 회원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내년 4월에 그 화폐 저기 코인 그 국내법이 통과가 되면 지금은 사실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선 일단 회사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회원 유저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데 10명이 등록을 저기 10명이 설명을 듣고 가면 11명이 등록을 해요. 예. 예. 그래서 매일매일 재미있게 사업하고 있고요. 우리 또 한대기 총장님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만나게 되니까 저는 사실 사람 만나는 게 일이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을 가고 함께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우리 진짜 남은 인생 멋지고 예. 행복하게 즐겁게 그리고 건강한 게 성공한 삶이라고 합니다. 건강 자기 자신 챙기면서 우리 함께 해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생이 또 판사예요, 판사. 법조 네, 인지법인데 필요하면은 박민준 국장 그 사무장하고 있으니까 법률 논문 있으면 전부 뭐 자 시사 이게 자꾸 참고로 조금 전에 방에서 마스크인데 벗었는데. 네, 얘기는 네. 국장 해가지고. 아, 마스크에 너무. 한 테이블에 세 분씩 크로스로 앉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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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크로스로 예, 예. 한 테이블에 세 분씩. 예, 예. 자, 우리
축복을 위하여! 위하여! 네, 맞습니다. 아, 요즘에 뮤지컬도 없어진 거 이덕 감독이 이거 있었으면 나. 이덕아 너무 호박이라도만. 이덕아 청정대에서는 저 코로나로 같이 도가라 코로나 왔어. 코로나가 지금 숙여본 줄 알았는데 지금 트럼프가 코로나 숙여봤다 떨어졌다. 국민들 보러 가는데 본인은 뭐 조이 잡잡고 무식의 소리가 다 떨어졌다. 차가 이상한 염소가 들어가지고 인식이 안 좋아요. 이거 벌써 유튜브 벌써 적어보고 인터넷과 같은 거 인터넷 인터넷에 보시면 유산균이 잘 나와요. 유산균은 베네수엘 마시는 게 있어요.
하고 야,
대한 노인은 보수 노인이고 당분하면 최지대 노인은 진보 노인. 아, 노인도 너무 좋아요. 나는 노인도 너무 좋아요. 아, 그렇네. 인구가 보직이 많아요. 여자가 인구가 늘어나니까. 보직이 늘어나니까. 우리 밥 먹을 때 조금만 조금만 조금씩만 밥 먹을 때 살짝 먹어. 노인의 권력이 하나도 없는 게 일단 애들 제가 강남구 그 노인 때 선생님이 돈이 아까 공사로 왔어요. 공사로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장의 사이트는 필요한가요? 여기 한 달 전 백신 때까지 예.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기간이 아니 저희 수출하는 부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금이요? 투자금이요? 뭐 한 10억, 20억, 30억 그 기간이 그야말로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뭔지 아니면 일정 기타 갖고 싶죠, 동생이. 기타가 없네. 내가 없는 거 같아. 집에 기타가 한 것도 많이 넣냐? 이걸 뭘 써봤었죠? 아, 뭐, 근데 옛날에 젊었을 때 지금 기타 하나 들으면 뭐 끝내준 거 아니야? 좀 했어. 아, 그러니까. 야, 그쪽으로 티가 있는데. 근데 뭐 하시트나 뭐 티가 있나 그런지 됩니다. 국가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회사를 세우고 한
한자가 되더라고. 네. 네. 아무도 그 코인 부점이나 이런 데는 올라가. 나는 지금은 워낙 오래 살았던 거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단계가 국제로 벌어졌는데 워낙 오래 살았던 6개월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치면 이제 마이너스. 근데 마이너스가 직전이 있는 거 꼭 해야 되지. 정말 중국에 있거든요. 나 한국에 있어요. 진짜로 풀리지. 반드시 풀리지. 우리 3개국가 다 부인 한다고 했는데 또 심리 통념 많이 얼굴도 달라. 막걸리 더 하자. 얼굴도 또 해. 이거 좀? 여기요? 세계 통념이 우리나라 통념이 지금 시장이 없는가 봐요. 네. 막걸리 더 하자. 그 기준이 있잖아요. 전 세계 경제 차량은 대한민국 기준인데 세계 코인 시장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경이 아니라고 싶어요. 다음 단추가 예전이 몇 개를 발표한다? 지구. 아, 몇 개 발표한 게 지구. 발표인이에요? 10억 개. 아, 10억 개. 자체 소각을 시키면 되나? 그러는데 그거를 계획인데 그 물량 관리하고 가격 관리를 바이든 정부 수적으로 받아요. 그래요? 제가 오랜만에 거의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잘하는 곳은 좀... 근데 방어기 때문에 잘해. 한달에서 최고. 아니 나 이거 바로 답답하다. 시간이 말고. 아 저는 인재 공부했어요. 한 달 동안 안 했어요. 근데 꼬리는 내가 한 달에 하고 정은 안 했어요. 나는 2년을 지났어요. 내 파일 정도 없어. 난 내 시간을 가지고 넘어가. 난 그런 사람이에요. 2년이 5년이고. 바로 해보라고. 그런 거 없어. 그거 없어. 있는데 오늘 새벽에 우리 한 총장님이 7시도 전에 나한테 문자를 주더라.
저도 6시 58분에 받았어요. 저는 평생 실물 경제를 하고 있는데 실물 경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스마트 시스템을 해결하는 게 좋아서 이제 블록체인을 찾는 거지. 저는 블록체인이 새로운 세상 만들겠다고 그린다고 미래 생각을 지금 장기를 받아가지고 이 그림이 안 만들었어요. 전부 다 스캔이 된 줄 알았는데 우리 이런 거예요. 훈련이라고 이러죠. 물 좀 주세요. 다행히 그렇게 된 게 아닌데 달라진 게 필요한 거예요. 마스터카드 근데 거기에는 이제 코인도 할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법인을 합작 법인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이 코인의 개발자가 같이 주주를 참여해서 쉽게 말하면 코인 전용품 카드 코인 전용품 이대 주주가 이제 코인 발행자 이대 주주가 마스터카드 그러면 코인을 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사장님 여기에 근데 한의원에서는 그 기능이 떠오니까 맨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모자 놓고